8번은 1차 방정식 내용인데, 1차 방정식은 우선적으로 내용을 써놨는데, AX 플러스 B로 정리를 해야 돼요. X들을 다 좌변에 모으고, 없는 거는 우변에. 그래가지고 1차 계수가 0이 아니라고 하면, 나눠버리면, 바로 해는 오직 한 개. 오직 한 개가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1차 계수가 0일 때는 이제, 요 상수항 B도 만약에 0이 되면, 0은 0이다 해서 말이 되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. 그 다음에 B만 0이 아니면 해가 없다가 되죠. 지금 공집합을 썼으니까 해가 없다야. 해가 무수히 많을 때를 구하래요, 문제에서. 문제로 넘어오면. 해가 무수히 많을 때니까 요 주어진 식, 요 녀석을 먼저 AX는 B꼴로. 즉, X들은 좌변에, 없는 거는 우변에 정리를 해야 돼요.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요첫 번째 거는 a제곱 빼기 6 가로 x는 정리가 잘돼 있는 거야. 이건 전개할 필요 없고요. 뒤에 있는 우변에 있는 식을 전개를 하면 ax 플러스 a가 되죠. 여기에서 이 ax는 넘어가서 x로 묶어가지고 마이너스 a로 묶을 거고 얘는 1로 넘어가요. 그럼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가 되겠죠. 짠.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요런 식이 나오죠. 제가 정리해놨습니다. 그러면 요 녀석을 인수분해를 해보자. 1차 계수를.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. 그러면 아까 뭐였어?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얘가 둘다 0이 돼야 돼요. 1차 계수도 0이 되고 상수항도 0이 돼야 되니까 1차 계수 요 녀석이 0 되는 값이 두개 있잖아. 3하고 마이너스 2. 근데 얘가 0 되는 건 마이너스 2 하나죠? 그럼 둘다 0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2구나. 그래서 마이너스 2면 오직, 아니, 무수히 많은 해를 갖습니다. 참고로 A가 3인 경우는 우변은 0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해가 없다가 됩니다.